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우리 학생들 지금 온라인 수업하고 있는데, 수업 시간 조금 부족하고 문제 풀이 설명들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따로 동영상을 올려드립니다. 잘좀 끝까지 잘 시청을 하고, 이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실전 문제 푸는데 좀 적용을 해서 문제를 보다 신속 정확하게, 문제 풀기 위해서 좀 설명을 하고 갈게요. 이제 자, 이 핸드아웃이 이제 공유할 수 있는 공유방에 올라갈 테니까 다운을 받도록 하고, 물론 이제 지난 학기에 이거를 받은 학생들은 또 갖고 있겠지만 또 파일로 좀 보관하길 바랄게요. 자, 일단 토플 시험에서의 vocabulary 문제는 시간을 많이 세이브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문제를 줍니다. 단어가 암기가 일단 안 된다라는 거는 그냥 기본 태도가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그래서 뭐 단어를 공부하지 않고 어떻게 잘 시험을 보는 방법이 있을까요? 질문하면 없어. 그냥 그런 거저먹기, 꼼수 이런 거 부리면 안 돼요. 그죠? 자, 그래서 단어를 어느 정도 내가 외웠는데, 그 외운 용량에서 약간 빅뱅 이펙트, 그러니까 확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요. 이따가 좀 설명하겠지만, 여러분들이 단어 암기를 다 그때그때마다 막 새롭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다, 안, 하다. 그러면 안이 not을 의미하듯이, 우리도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단어를 그냥 습득을 하는 과정이 있듯이, 영어도 마찬가지로 앞에 두 부분이 있고, 어근이 있고, 어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suffixes, prefixes가 앞이고 어두고 suffixes가 어미고 그다음에 root가 어근이기 때문에 어근의 뜻을 일단 알고 그다음 의미가 조금 느껴지는 그런 suffixes나 prefixes를 안다면 의미를 대충 유추할 수가 있다라는 거. 특히 문맥 안에서 있는 단어는 그 하나 때문에 나 전체 모르겠어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일단 vocabulary 유형을 본다면 여기 보면 알겠지만 자, the word 펜을 좀 쓰면서 갑니다. 자, 문제 유형은 the word phrase는 뭐 구라는 얘기죠, 그렇죠? 뭐 동사구나 그런 것들 하나의 단어나 phrase가 in the passage에 있는 여기 이제 단어가 나오겠고 close meaning to 그다음에 ABC, D의 네 개의 보기 중에 한 개를 선택하는 겁니다. The phrase 뭐 in the passage is close meaning to 하고 A, B, C, D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문제의 빈도 얼마 정도가 나오느냐? 정말 많이 나오면 진짜 단어를 열심히 외워야 되겠는데 단어가 외워진다고 해서 단어만 문제의 득을 보는 건 아니죠. 그 단어로 인해서 전체적인 문맥을 잡고 또 여러 가지 시험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단어 암기는 정말 힘들어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뉴 토플로 바뀌고 나서예요. 그죠? 일단 지문이 10개 지문으로 줄었죠. 그죠? 그래서 어휘 문제가 이 정도 나왔던 게 이제 옛날 그 바뀌기 전 8월 전이고 2019년 10개 지문에서 vocabulary 문제가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팩트 문제까지 합치면 거의 뭐이 정도의 점수를 차지한다라는 그 비중을 좀 높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문 하나당 꼭 문제를 풀어야 될 게, 어휘 문제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개, 미니멈 3개, 맥시멈 한 4개, 5개 정도를 푼다라는 거는 시간을 그만큼 절약하고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빨리 풀어야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단어를 볼 때는 항상 literally, 이렇게 얘기하죠. literal meaning 그냥 표면적으로 드러난 말. 우리말로 당근. 그러면 정말 carrot 먹는 당근. 근데 figurative meaning 내면적인 의미는 당근이지. 이러면 물론이야. 당이라는 게 이제 당연이라는 그 음성 때문에 비슷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 원뜻을 나타내는 그런 내면적인 미닝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이얼을 좀 많이 알아서 제 1번의 단어, 2번의 단어의 의미, 3번의 단어의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좀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어원을 얘기해 주는 사이트가 이런 사이트가 있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고요. 사전을
정말 이제 끼고 다녀야 돼요. 그렇죠? 스마트폰. 여러분들 이제 너무 생활이 편해지기 때문에 굉장히 단어를 빨리 신속하게 찰 수가 있는데 롱맨 딕셔너리가 가장 좀 공신력이 있어요. 예, 롱맨 딕셔너리. 그래서 뭐 신조어도 좀 업데이트가 가장 빠른 것 같고 코어 빌드는 약간 설명이 좀 쉬운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롱맨이나 코어 빌드 사전을 무료도 있지만 또 유료도 있어요. 저는 28불 주고 살것 같은데 되게 좀 단어가 많이 있다라는 게좀 특징이 돼요. 자, 그 다음에 컬러케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단어의 어울림이에요. 단어의 어울림 우리는 다뭐밥 먹다, 귀 먹다, 욕 먹다 그런다 했죠. 다 먹어, 다 먹어. 근데 다 먹을 수가 없죠, 그렇죠? 먹는다라는 것도 우리는 뭐껌 먹을래? 뭐물 먹어, 물 마셔, 뭐 이런 단어도 있지만, 그죠? 영어는 다 다른 거 쓰죠, 그죠? 약 먹어라 이러는데 take medicine, 약은 take를 쓰고 liquid, 액체는 drink을 써야지 eat water 그러지 않죠, 그죠? 씹어먹는 음식을 eat라고 하고, 그다음에 gum은 생기면 안 되니까 또 chew라고 합니다, 씹다. 이런 식으로 해서 먹는 것도 다 이렇게 다르기 때문에 단어의 어울림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말로는 대충 될것 같지만 영어에서는 그렇게 쓰지 않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게 이제 collocation, syntax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원어민이면 좀 감각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많이 접하고 듣고 말해보고 해야지 그런 좀 감이 생겨요. 자, 그다음에 동의어, 유사어, 전치사, 문법적 특정 암기라는 건 뭐냐면 특정 전치사를 사용해. 그러면 그 단어 때문에 단어가 쉽게 찾아질 경우가 있어요. comply with를만 써요. with. 준수하다 따르다. with 때문에 comply만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고정적인 전치사 하나만 사용한다라는 거는 호환성이 좋은 그런 단어보다는 하나만 갖고 있는 그런 단어는 그 전치사 하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이어의 예를 들어봅니다. indoors. 자, 여러분 딱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 이서하다? 이서하다도 좀 이야기 이해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이서하는 게 수표에 이제 이서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support라는 뜻도 있어요. 지지하다. honor. 굉장히 쉽죠? 경의를 포하다. 근데 이게 약속을 이행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fulfill의 동의어가 이제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So fulfill something, honor something 이렇게 돼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prefix, 자 이게 두고요. 자, stem이 근이죠. suffix가 바로 입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kind 이러면은 얘가 stem이에요. stem. 자, 이게 근이죠. 그죠? 이 단어가 뜻이 안 나오면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이것만 안다면 앞에 언이 이렇게 붙어요. 그러면 뭐겠어? unkind. un이 보통 반대의 의미를 나타내니까 친절한, 친절하지 않은이죠. 자, 그 다음에 ly 이렇게 붙였어요. suffixes. 자, 이게 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근은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의미의 어떤 중심이 되고, 자, 앞에 붙는 게 의미를 살짝 변화를 할수 있다라는 거. 반대말이든 뭐 we는 again의 뜻도 있고, common together의 뜻도 있고, 자, 이게 바로 part of a speech. 여덟 개의 품사가 있죠. 그래서 이 suffixes가 바로 품사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품사라는 말도 조금 이해하기 힘들 텐데 명사, shun, 또 ly, 부사, 뭐 beautiful, full, 형용사 이런 식으로 suffixes가 품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품사 이거는 기본으로 또 문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혼동이라는 말좀 볼게요. ABCD 보기에 깔을 때 단어가 비슷하게 생겨서 어떤 시각적인 혼동을 보여주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자, 두 개가 좀 비슷하게 생겼죠. Absolute하고 insolent. 자, 전혀 다른 뜻이에요. Absolute는 낡아 빠진, 사용하지 않은. Insolent는 건방진. 자, remain, retain, remind. 자, 이거는 형식이 다 달라요. remain은 일형식. 아, 저 2형식. 그러니까 비동사 취급 동사라고 해서 남다 이다. 자, retain. 얘는 keep하고 똑같아요. keep. 자, remind somebody of something. 이렇게 해서 누구한테 무엇을 다시 상기시키다. 이런 식으로 사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altitude, aptitude. 비슷하게 생겼죠? 고도하고 태도. 이런 게 다르고 though, through, throughout, though. 자, 이거 어때요? 소리를 못낼때 눈으로 볼 때는 뭐다 비슷하게 보여. 자, though하고 through. 자, 이게 이제 스펠링 하나 차이인데요. though는 although의 동격이에요. 얘는 품사가 뭐예요? conjunction.
뭐뭐 임에도 불구하고 through. 자, 얘는 preposition 전치사입니다. 통하여, 통하여. 자, 그 다음에 throughout. 자, 이것도 preposition 전치사죠. 저녁에 시간하고 공간의 개념이 오고 thorough. 자, 이거는 adjective 형용사예요. 자, 어때요? 품사가 이렇게 다 다릅니다. 뜻도 다르고. 자, 그다음에 differ, differ. 자, 이것도 다르죠. 우리가 differ 했다. 뭐 admission to the college가 differ 되면 이제 연기라는 뜻이 되고, differ은 다르다라는 자동사예요. differ은 타동사고, differ은 자동사. 그래서 전치사가 수반이 되는데, differ in 하면은 어디에 달리하다, differ from 하면은 무엇과 다르다고요? adversely. 자, 이거는 부정적으로. 네. 그 다음에 inadvertently. 자, 이 단어는 mistakenly. 뭐, 잘못하여. 이런 뜻이에요. rigid, rapidly. 자, 어때요? 비슷하게 생겼죠? 엄격하게, rapidly, 빠르게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part of speech. 자, 여덟 개가 있는 팔품사. 자, 이것이 이제, 네. 갑자기 화면이 없어졌어요. 오케이. 제가 뭐 다른 걸 눌러서 갑자기 없어서 다시 켰어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지션을 가지고 vocabulary 문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는 for example 예를 들어 자, 앞에 어떤 단어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뭐뭐뭐뭐 그러면 이 단어가 몰라도 얘 때문에 알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mammal 포유류를 몰라 그러면 for example human 사람 또 dogs cats animals that give a birth. 그죠? 그러니까 they are not laying eggs. 그러니까 계란이 아니라 뭐죠? 알을 이렇게 낳는 게 아니라 새끼를 낳는 게 마멀이듯이. 그래서 for example 이런 식으로 있다. reptile, 파충류. 그리고 예를 들어 뭐 crocodile. 또뭐뭐뭐 많죠, 그죠?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 뭐, turtle도 그치, 파충류가 있고. 자, but는 이게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러나. 그래서 앞에 내용이 흘러가고, 그러나,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내용과 이 뒤에 있는 상반된 내용이 나와야 돼. 그래서 이 내용을 이해 못할지라도 이 내용이 이해됐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반대되는 내용이 온다라는 거. In contrast. 이것도 마찬가지. 반대로. instead. 뭐뭐 대신에. 자, A 대신에 B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한 선택이죠, 그죠? And 그리고. 자, 이거는 동등 관계이기 때문에 비슷한 게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앞에 trees, 뭐 또, 뭐 할까? 나무, bushes 이런 거. 그리고 자, 그다음에 이제 punctuation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는 comma. 이게 동격 커마가 있고 부가 설명하는 커마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예를 들어 커마 CEO 커마 아니다. President 커마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할 때 그쵸? 쓰는 거. 자, 자꾸 화면이 좀 없어져가지고, 네. 커마, 예를 들어, CEO, 아까 하려고 했는데, CEO, 커마, Chief Executive Officer, 그러면 이제 대표라는 뜻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부가 설명을 하는 경우가 보통 관계대명사의 계속적 용법인데, 예를 들어, gravity, 뭐 중력인데 알면은 물론 좋겠지만 something 그다음 is a force which causes things to drop to the ground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거를 땅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린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dash도 좀 구체적인 설명을 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dash 디테일하게 colon하고 semicolon에 대한 게 약간 좀 다른데 예를 들어 뭐 자꾸 이제 터프스러운 걸 생각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리는데
절이 오는 거하고 단어의 배열이 오는 게 약간 틀리거든요. 쌤이 call은 이제 주로 절을 수반하고 이제 call은 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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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명사를 기하는데 fruit 뭐 예를 들어 fruits 하고 colon 찍고 apples 그다음에 comma grapes comma and bananas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고요. parentheses 괄호를 해가지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또뭐 amphibian 양서류 이래놓고 colon colon 이제 땡땡이 하고 그다음에 frog 뭐 and toad 이런 거 그죠? 아니면 comma 찍고 which live both on land and in water 그죠? 둘 양쪽에 사니까 양서류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뒤에 있는 내용이 앞에 있는 거를 좀 이렇게 꾸며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텍스트 클루라는 거는 이제 이 요령이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썼는데 다이어 그러니까 이미 그 뜻을 좀 알고 있어야 되고 그게 다른 의미도 있으니까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뒤에서 이제 owner 이렇게 해놓고 이 뒤에 어떤 the 뭐 conference, event 이렇게 왔어요. 자, 이래 놓고 이거에 대한 동의어를 찾으래. 그럼 owner이 뭐 감사하다 그러니까 감사의 대상이 뭐 이벤트이면 안 되겠죠? 그죠? fulfill 이런 식으로 해서 주변에 있는 단어를 갖다가 그 의미의 다이어를 좀 찾아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는 문맥을 보란 얘기고, 자, 이런 거를 보지도 않고 얘에 대한 동격을 밑에 내려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그러면 얘 원뜻, 1번의 뜻과 2번의 뜻 이런 거를 두개다 깔아줄 때가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이 단어의 뜻을 다 알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올라와서 이거 하나만 딱 보면 fulfill이 정답은 이렇게 가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 단어를 다 모르고 있다면 어때? 이게 아니고 이거네라고 이제 착각해서 오답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다음에 단어 공부하는 방법이 prefix하고 suffix 시스템하고 이런 것들 다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를 자꾸 활용하는 얘기고요. 시각적 혼동에 대한 이런 것들이 ABCD에 보기에 어떤 함정, 그죠? 정답의 매력도를 높이는 함정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비슷하게 보인다 그래서 스펠링이 오류로 착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 그거에 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단어의 뜻이 정말 모르겠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다 없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part of speech는 보통 명사면 명사를 깔아주지, 명사인데 동사를 이렇게 깔아주거나 그럴 경우는 좀 굉장히 드물어요. 옛날에는 좀 출제는 됐지만 요즘에는 품사는 기본적으로 다 맞춰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품사에 대한 거는 좀 오답으로 이게 품사 다른 게 나오겠지 기대 안 하시는 게 낫고요. 트랜지션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 이거를 물으면 앞에 있는 내용, 이거를 물으면 뒤에 있는 내용을 보고 이 연결된 트랜지션을 보고 어떤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반대의 경우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얘기겠고요. cause and effect, 인과관계라든지. 자, punctuation이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단어가 뭔지 모르겠다. 자, 콤마 찍고 뒤에 들어가는 단어가 얘를 도와준다라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앞뒤 문맥을 파악해서 동요를 찾는다라는 게 바로 이 얘기예요, 그렇죠? 총괄적으로 얘기한다면, 자, 그 다음에 수식어구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게 이제 별표인데 전치사구. 제가 수업 시간에 1, 2, 3, 4번이라고 번호를 붙여서 얘기하는 겁니다. 자, 전치사구가 예를 들어 새 이름이 나왔어요. 새 이름이 나왔는데 모르겠고 with a 뭐 small big 이렇게 그러면 새가 뭘 갖고 있다는 뜻이 되겠어요? 부리죠, 부리. 그럼 새가 a small big 를 갖고 있는 어떤 새의 종류. 그럼 그 새에 대한 특징이 뭐라고 나오면 얘는 부리가 좀 작다라는 거, 그렇죠? 뭐 반대의 내용을 얘기한다면 부리 큰 거에 대한 성향은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 형사절. 자, 아까 얘기했듯이 reptile. 뭐 커마 이렇게 하고 오치 are turtles or taught? blah blah. 예를 들어, for example. 이렇게 예를 들어 얘기할 수도 있겠고요. 그쵸?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gravity. which is the force, that causes things
to drop to the ground 이런 식으로. 자, 형사구는 뭐냐면 that causes를 causing이라고 이렇게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causing으로. 자, 투부정사구는 또 뭐가 있을까? 뭐뭐할 명사 이렇게 있는데 to 부정사가 이렇게 붙어서 얘가 얘를 수식하는 경우가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명사를 이제 수식하는 이네 가지의 어떤 modifiers, adjective modifiers, 그러니까 명사를 수식하는 modifiers로 역할을 하다 보니 이런 것들에 대한 수식을 하는 거니까 받는 입장에서 얘가 꾸며주는 거니까 그 성향과 성품이 이런 게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마무리를 서서히 하도록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있는 게 뭐냐면, 자, 이게 이제 stem, 그 다음에 prefixes 의미 정리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어디 갔어? suffixes, 오케이. 자, suffixes. 그래서 이런 게 suffixes 의미 정리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보고 모르는 거는 다시 암기하고 알았던 건 다시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는 걸꼭 권장을 해드립니다. 오케이? 자, 이건 이제 어떤 경우로 문제가 만들어졌냐면 After over 50 years of extensive study, Henny, M, 뭐 고유명사 힘들게 읽지 마세요. Helped neurologists, 뇌과학 간 사람들을 도왔대요. Better understand, 더잘 이해하도록. 더 같아요. The way our brain divides and compartmentalizes knowledge and memory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and가 도움이 되네. 그죠? conjunction. 아까 transition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device하고 compartmentalizes. 자, 근데 대상이 knowledge하고 memory예요. 그러면 divide, knowledge, memory. understand the way our brain divides and 얘가 주어. our brain compartmentalizes knowledge and memory. 자, 그러면 얘의 뜻이 뭐겠어요? 아까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진 않았지만 department 명사, comparison 명사, categorize, computerize. 자, 이둘 중에 하나인데, computerize는 아까 얘기했듯이 시각적 혼동이죠, 그쵸? 시각적 혼동으로서 좀 비슷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compartmentalize, divide and. 자, 이게 단서죠. 자, conjunction이 앞에 있는 거가 뒤에 있는 거에 의미가 좀 비슷하게 연결을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categorize. 자, 어떤 이제 카테고리, 만들다, 분류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는 monotonous라고 해서 이것만 봐도 좀 나오죠, 그렇죠? 모노가 이제 하나라는 뜻인데 모노톤, 이제 톤이 이제 플랫한 사람이지 모노톤, 한국 사람이 모노톤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also since Henry had almost no episodic short-term memory ability, he would never tired, never get tired. 자, of monotonous brain activities. 자, that's 자 만약에 얘가 얘를 이렇게 수식한다면 얘가 아까 얘기했던 이번에 형용사처래요. Many grow bored of 여기 단서죠. After a short amount of time. 자, 그러면 that girl가 뭐예요? Bored가. 되게 이제 빨리 뭐좀 지루해지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가 얘를 수식하니까 monotonous activity는 좀 지루하고 따분한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된다. The. 자, A가 정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셨어요? 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문제를 좀 풀게 하는 그런 종류인데요. 여기 있는 건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 이제 숙제에서 문제를 풀어봤기 때문에 due to 자 이런 것도 보세요. due to 자 due to가 때문이죠. budget constraint 이건 좀 많이 알고 있어서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이제 보기에서 난이도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항상 여러분들이 보기에서 난이도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말고 또 너무나 문제가 쉽겠지라고 얕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The head of ABC work wide decided to cut funding project to third region and lay off 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cut funding project lay off over 1,000 employees 라는 것은 budget constraint가 예산에 대한 어떤 제약이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산이 너무나 많지가 않아서 제약이 있다. 자 definition 그다음에 compartment 자 complaint restriction 뭐겠어요?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느낌도 좀 비슷하고 definition은 정의 compartment 아시죠? complain 이거는 뭐 너무나 쉬운 거고 그 자꾸 한국말이 안 나요. 불평 자 restrict라는 단어 아시죠? 이게 제한입니다. 제한 오케이 자자 이렇게까지만 하고요. 그다음 여러분들 숙제 나간 거 있어요. 그쵸? 자이 숙제 나간 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어떻게 다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쉽게 풀렸을 거야, 그치? 자,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걸 해석함에 있어서 조금 어려웠다. 그런 게제 공부예요. 그래서 공부는 정석으로 문제 풀 때는 이제 문제 해결에 대한 어떤 신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를 해석도 해주고, 또 구체적인 주변 지식까지 다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따라오길 바래요. 노마릭, 노르만족, 노마릭, Wanderings in Eurasia. 자, 이 타이틀이 제일 중요하죠. 타이틀이 가장 적은 단어로 많은 내용을 농축시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무슨 내용으로 흘러가겠네라고 알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길이는 상당히 짧아요. 짧기 때문에 이 정도밖에 안 돼. 750에서 800 정도의 어떤 단어 수를 갖고 있는 토플에서 상당히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10개의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될 때는 시간이 많이 모자람과 동시에 또 지치게 됩니다. 그렇죠? 자, for more of its history. 자, 해석 잘 따라오세요. 유라시아. 자, 여러분, 유라시아가 어디냐면, 선생님 또 이런 거 찾으려고 엄청, 어디 갔어? 오케이. 유라시아. 오케이. 이게 유라시아예요. 그러니까 이름에서도 아시다시피 컨비네이션. 유럽과 아시아를 섞어놨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유라시아. 자, 유럽 앤 아시아. 자, 다시 지문으로 옵니다. 유라시아 랜드마스. 자, 이런 거 몰라도 해석하는데 별로 지장을 받으면 안 됩니다. 마스가 뭐, 이렇게 뭐 덩어리, 넓고 그다음 land가 땅이니까 대륙이란 뜻이에요. 그쵸? 이두 대륙이 붙었으니까. 자, 그래서 이 유라시아 history for much 대부분을 위해서 the land mass가 has been 이가 주어요. 자, 유라시아의 land mass는 has been home to. 자, 이 home이라는 게 어떤 본거지다, 어디에 뭐 근원이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too numerous 여러 개 tribes, 족이죠, 족, 민족, of nomadic people. 자, 이 nomad people의 아주 많은 인종들을 나타내는데, 여기서 잠깐, 얘기하면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어떡하지? 그냥 간단하게 얘기 좀 하자. 자, 게르만족, 알지? 게르만족, 그치? 자, 게르만족의 이제 한 족이 노르만족이에요, 노르만족. 여러분들이 노르만족하고 게르만족을 좀 착각을 하는데, 이제 게르만이 좀더큰 범위예요. 그 밑에 이제 노르만인데 노르만족을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살았던 족을 보통 얘기해요. 우리는 족이라는 말이 조금 트라이브라는 게 이제 민족으로서 무슨 족 그러면 조금 그렇죠. 그죠? 예를 들어 뭐라 그래?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하는 게 여기서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일본을 얘기할 때 조금 약간 비하하는 말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를 약간 비하하는 게 이제 조생진, 뭐 이런 거 있고, 그치? 일본 사람을 비하하는 게, 쪽, 네.
네, 중국 사람, 요즘에 예민해서, 그쵸? 코로나 때문에 다 알겠지만, 두 글자, 그쵸? 그래서 이렇게 족을 약간 좀 비하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바이킹을 우리가 족을 붙이거든? 이제 바이킹족. 자, 그럼 그 바이킹족은, 족발이, 그 다음에 조생진, 또, 중국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약간 부정적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바이킹에 대한 원뜻은 뭐냐면 도둑질하는 놈들, 노략질하는 놈들 이런 뜻이 있어. 그러면 그 족들이 왜 그런 말을 갖고 있을까? 도둑질을 한 800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르만족이 이제 바이킹족이고 스칸디나비아 반도, 여러분 스칸디나비아 반도 좀 보여줄까요? 덴마크가 빠져요.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들어가고 핀란드가 빠져요. 그래서 노르웨이, 덴마크, 그다음에 뭐였어? 스웨덴.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면 이따가 이거는 스탑이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사진 찾은 거고요. 자, 이것 또 이따가 볼 거고 훈수족. 자, 이것도 훈수족이고 그다음에 몽골리아 이거 지도 찾은 거고 여기 있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있고 여기 밑에 덴마크 보이죠? 그죠? 여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이 스칸디나비아 반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 빠져서 여기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 바이킹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여기 뭐야? 우리가 놀이동산 가서 타고 다니는 바이킹이죠, 그쵸? 배가 이렇게 생겼어,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노르웨이 가면은 박물관 있어. 되게 유명한 박물관. 거기 가면 이 배가, 보존이 돼 있어. 실제 그 사람들이 타고 다녔던 배인데, 이 사람들이, 이 배를 만든 거를 보면은 굉장히 이제 영리했다라는 걸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보통 사용한 어떤 그 당시 때도 이제 지금 마찬가지로 군함을 이렇게 좀 각이졌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원형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바이킹족은 약간 좀 약간 이 아저씨 좀 보여요? 어때? 아저씨 되게 막 터프하게 생겼죠, 그렇죠? 자, 이 아저씨들이 이 배를 막 노지어서 가요. 이배 안에는 자는 곳이 없대요. 자는 곳이 없기 때문에 쉬지 않는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 여기서 막 져서 뭐 프랑스의 와인이 잘 농사가 됐대. 포도 따러 가자.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사서 이렇게 돈을 주고, 아니면 그때는 뭐 소금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돈의 역할을 하지만 금, 자, 없었기 때문에 그냥 갖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노략질 한다는 얘기야. 그걸 800년이나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영국이라는 아더왕이 있는 그 영국을 쳐서 이제 그곳을 한 200년을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도 일본의 지배를 받아 살겠지만 뭐가 섞여? 언어가 섞이죠. 그죠? 저는 아직까지도 뭐 벤또, 와리바시, 뭐 닭광, 스메끼리, 그런 오뎅 이런 것도 다 이제 일본 말인데 자꾸 이제 어려서부터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이빠이 뭐 이런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얘기가 빠졌다. 자, 다시 가요. 그래서 노르만디, 여러분이 노르만족을 이제 약간 이제 배경 지식을 이해하면 좀 재밌기 때문에 좀딴 얘기를 잠깐 했지만, 바이킹족들이 이제 언어가 합쳐지기 때문에 이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사람들이 영어를 엄청 잘해요. 왜 잘할까? 자기 말들이 그냥 영어에 묻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50년 지배받았는데 어른들 자꾸 일본어 하잖아, 그죠? 이빠이 버라, 간빠이 막 이러잖아, 그죠? 근데 영어는 오죽하겠어. 20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이 바이킹족들이 이제 그 붙었어요. 언어가 잉글리시하고 룬 문자라는 게 있었어요. 룬 문자, 이게 다 역사에 나오는 건데 이룬 문자가 바이킹이 최초로 만들었던 어떤 언어였었어요. 그래서 이게 붙어서 이제 영어가 막 이제 섞인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연히 노르만족이든 기르만족이든 영어를 상당히 잘한다고 보면 돼요. 자, 다시 가자. 너무 이렇게 삼천포로 빠질 때는 선생님을 좀 자제해 줘야 되는데 내가 혼자 얘기하니까 내가 알아서 자제할게. 자, such as 뭐뭐처럼. 그래서 노르만딕을 몰라. 그 아까도 선생님 얘기했듯이 전치사구가 뒤에서 얘를 이렇게 해서 수직을 해주니까 꾸며주니까 modify 하니까 이거 가지고 이 노르만디의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구나라고 you can take a guess 하면 돼요. 자, Mongols 이게 족이에요. 몽골족. Goths. 자, 이 Goths는 아까 잠깐 사진 보여줬지만 Goths가 동고트족이 있고 서고트족 이렇게 좀 나눠져요. 그렇게 많이 들었을 거야. Huns. 자, 다시 보여줘. Huns족. 자, 돌려봐. 시간 걸려서 안 되겠다. 뒤에 살짝 돌려봐요. 자, one prevailing theme. 자, 여기 주어예요. prevailing, 팽배하는, 뭐에? of Eurasian Normannic history. 자, 유라시아의 Normannic history 팽배하는 theme. 어떤 주제, 뭐, 어떤 사상. 이거는 뭐였냐, 모여왔느냐. 지금까지 has been the Western word. 자, 여러분, forward가 뭐야? forward. forward 알면 이것도 이해하기 쉽지. forward가 앞으로야, 앞으로. look forward 하면은 뭐 사수고대하다. 자, backward는 뒤로겠네, 그치? 자, 그리고 westward는 뭐겠어요? 자, 이거는 서쪽으로라는 뜻이 되겠죠. expansion, 확장이야, 확장. 자, 여러분, expansion, extension하고의 차이점 알죠? expansion은 뭐야? 어떤 장소 같은 공간의 개념을 넓히는 거고, extension은 연장하는 거죠. 기간을 연장한다. 그래서 상점 같은 영업시간을 연장할 때 extension 한다 그러고, 그 다음에 expire date. date, expiration date, sorry. 만기 같은 걸 extension 한다 그러지, 만기를 expansion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of these tribes. 자, 이 these가 뭐야? 앞에서 언급된 거죠. into Europe이야, Europe. 그래서 이 제목 자체가 유라시아니까 아시아 쪽. 아시아 쪽에 있는 그 종족들이, Mongols, Goths, and Huns 족들이 어느 쪽으로? westernward expansion level, Europe. 유럽에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이 유라시아 노르만디의 히스토리에 다들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던 어떤 하나의 골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some. 자, 요거 컴마 컴마 삽입됐죠? 얘는 버려도 돼. 뒤로 빼도 되고 앞으로 당겨도 되고 including the Mongol. 자, 몽골스 족을 포함한 몇 명의 족들이 some tribes. 자, moved. 자, 이건 과거야, 과거. 이게 이사를 갔어. 그쵸? 움직였어. 어디로? A vast distance. 상당한 거리를 가서 and conquered. 자, 이 moved and conquered가 이게 춘지션 컨정션이죠. 그래서 등유 접속사. 자, conquered many people. 사람들을 많이 conquered 했대. conquered 이제 막 이제 거기를 정복하는 거죠. 그렇죠? 자, 뭐뭐하는 동안 자, 선생님이 잘 따라오는데요. 이렇게 괄호하면 형용사로 가자. 형용사. 자,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명사적이다라고 가자. 오케이, 이렇게 슬래시 하면은 이렇게 부사라고 가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슬래시에는 while changing the course of European history. 자, 뭐 하는 동시에 뭐뭐 하면서 change 바꿔 the course of European history. 자, 이 course를 여러분들이 뭐 class, kind of class 이러면 안 돼. 역사 수업을 changing 하겠어요? 그죠? 자, 앞에 있는 뒤에 있는 문맥을 갖고 collocation. 자, 이거는 약간 고급스러운 단어 tree 같은 거 알아? tree. 과정, 변화, 변이 이런 거. 그래서 유러피안의 역사에 대한 어떤 과정을 바꾸면서 왜 바꿔지잖아요, 그렇죠? 세월이 지나면서 이 사람들이 conquer people하고 거기에 또 정복이 되면 그 사람들이 또 지배. 아까 바이킹 얘기 잠깐 했지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하는 이 과정에서 some tribe. 근데 그게 뭐가 포함됐다고? Mongols까지 포함된 이런 사람들이 서쪽으로. 유럽의 서쪽으로 와서 그 지역을 컨콜이라는 게 그게 이제 프리뱅이 팀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Nomadic tribes in the past and present, 과거나 지금이나 얘가 주어예요. Have mostly reside. 자, 이게 지금 현재 완료니까 지금 현재까지도 어디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In the enormous steppe. 자, steppe region이라는 거. 자, 이거는 사진 보여줘야 되겠다. 자, 여러분 스텝이 차선에 밑에 이제 그 주석으로 달려진 걸 보면은 뭐 방대한 이런 뜻으로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스텝이에요. Western step, Ukrainian, the Eastern step. 자, 이렇게 해서 몽골리아 여기 보이죠? 그죠? 몽골리아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가로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이큰 지역을 Western 또 Eastern Step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자, 우리가 이렇게 시각적으로 좀 이렇게 봐야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볼 때도 좀 기억에 남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 다시 지문으로 가서 자, 선생님 마우스를 움직여가지고 좀 약간 늦어요.
오케이. 자, 아까 스텝 봤죠? 그래서 much of the steps as this area is called. 자, 이게 이제 스텝이라고 불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는 있지? reside in the enormous step. 여기서 이제 enormous이 되지. 방대한. 자, stretching. 자, 이제 됐어? 자, 이게 바로 뭐냐면 stretching from Mongolia to Eastern Europe. 괄호 열고 닫으세요. 자, 아까 선생님이 vocabulary 문제 풀 때, 자, 1번, 뭐라 그랬어? 전치사구, 2번, 형용사절, 3번, 얘가 형용사구, 자, 4번이 투부정사구. 이게 명사 앞에서 이렇게 modifies 한다 그랬죠? 자, 이게 바로 3번이야. 형용사구. Stretching from Mongolia부터 Eastern Europe까지. Eastern Europe까지 이렇게 뻗어 있는, 그, 스텝 지역에 주로 거주를 지금까지 해 오고 있잖아. 그래서 현재 완료를 쓴 거예요. Okay, much of the steps as this area is called. 자, 이 지역이 많이 이렇게 불리는데, it's flat하대, flat. 이 지역이 많이 flat하다라는 거는 평지란 얘기예요. And wind blown and receives intermittent rainfall. 자, 여기까지 보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괄호, 아, 저 슬래시 열고 닫아요. Making it unsuitable. 자,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unsuitable for intensive agriculture. 자, flat하다라는 것과 wind blown 하대. 그러면 평지인데 막 바람도 너무 많이 불어. 그러면 바람이 불면은 농작한 것들이 막 떨어져 나가겠네. 그치? receive, 그 다음에 모두와. 근데 intermittent이라는 게 inter가 사이고요. mitten, 이게 약간 계속적인 게 아니에요. 인터뷰가 사이에 본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인터미션이 뭐야? 여러분 공연 보면은 인터미션이 중간에 쉬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공연도 자주 봐야 돼. 그래서 intermittent rainfall이 계속 이제 frequent 그다음에 constant 계속 오는 그런 어떤 비가 아니라 아주 간헐적으로 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헐적으로 오는 비는 어때? 농작에 아주 유리하진 않겠죠. 그래서 이 단어가 들어간 거야. 오케이? 자, making이 그게 어떻다고? unsuitable for extensive agriculture. 자, 이 농작물을 하는 거에 부적절하는 거야. 그래서 on이 아까 얘기했듯이 prefixes. 응? 두고 suitable, suit. 자, 이게 적합한 able이 suffixes. 미죠. 그래서 부적절하게 만든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it does, however. 자, 중요해. however는 그러나야. 자, 그러면 부적절한데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그래도 뭐가 좋다는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트랜지션을 딱 읽고 봤을 때 뒤에 수반이 될 내용을 감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추하면서 빨리빨리 똑 지키를 해야지. 그렇지? super area 이거 봐. 좋은 얘기 나오잖아. area가 C네, C. C of grassland suitable. 자, 반대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however 온 거라고. for grazing animals. 자, 이게 이제 풀을 이제 이렇게 뜯어먹기 좋은 그러한 씨를 이제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쵸? 왜냐하면 나 플랫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바다가 좀 있으면 풀이 좀 자라니까. 그치? 애니멀들이 막 산을 막 타. 그치? 막 소가 막 산을 막 타. 그러진 않잖아요. 그쵸? 라이프스타 같은 거. 산을 타진 않으니까 평지 같은 뭐 기린이 또막산 타고 막 올라왔다 막 등산해 이러지 않으니까 이런 동물들은 이러한 플랫한 그런 지역에서는 또 유리하게 잘 자랄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러므로 내용 중에 들어가네. Historically, 자, 역사적으로 the majority of nomad lives concentrated on the raising of herd of livestock. 그쵸? 아까 얘기했듯이 particularly 어떤 거? horses. 자, livestock 몰라? 그럼 이거 갖고 이거를 뭐 이해하면 되겠잖아. 그치? horses, cattle, 다른 동물이죠. sheep and goats 같은 거. 다른 것들이 아주 잘 자라기에 아주 좋은 지역이다라는 거야. while their horses. 자, 그들의 horses, 말이 serve as beast of burden. 자, 이거는 짐을 옮기는 그런 도구로 사용이 됐고, and a means of transportation. 짐도 옮겨주지만, 교통수단으로도 사용이 되고, other animals. 자, 다른 animal들은 provide meat. 뭘 줘? 그래서 말은 말 그대로 어떤 교통수단과 짐을 운반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반면, 다른 동물들은 meat and milk. 자, 우리가 먹어야 되는 그런 고기와 우유, for. 자, 요게 이제 동의어로 나오니까, gradation 있어요. sustenance. 자, 이거 일단 놓고 가자. 그치? 자, 그러면 meat하고 milk가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 개가 무엇을 위해서? 뭐, 뭐겠어? 이거는 교통수단이고, 이건 우리가 먹을 kind of food이니까, 그거에 대한 의미를 밑에서 찾으면 돼요. at all and
hide for clothing. 자, 몰라도 for clothing이래. clothing이 의류야. 의류. 자, 의류는 불가사의에 살수 없어. 옷은 뭐라 그래? clothes라고 하지. 복수로 붙이죠. 천 쪼가리 뭐라 그래? a cloth. 이렇게 하나를 붙입니다. 그래서 a table cloth라고 얘기를 하는 뜻이. 그러면 의류의 hide는 뭐야? 동물이 뭐 이제 이렇게 면을 만들어? 이거는 cotton은 식물에서 따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럼 clothing, hide는 가죽을 얘기하는 거야. 가죽. 그러니까 leather. 우리가 이제 가죽 자켓이라고 하듯이. 그래서 좀 추울 때 가죽 스킨을 막 이제 이게 좀 상상하면 좀 약간 잔인하지만. 자, 그래서 이 의미 하나 몰라도 you can take a guess. 그렇죠? 할수 있다는 얘기야. historically 역사적으로 nomadic tribes wandered. 자, 아까 제목에서 읽었던 게 나오죠? wandered이 무슨 뜻이야? 몰라? 그래도 괜찮아. for two primary reasons. 자, wandering 막 그러잖아요. wander. 돌아다니는 거지 뭐. 자, 두 가지의 주요 이유 때문에 이 족들이 역사적으로 돌아다녔대. First, 첫 번째. 그럼 second 나오겠죠? because of their independence. 자, independence는 뭐야? 어디에 의존하는 거예요. 그렇죠? on animals. 자, 동물에 의존해서. 동물에 의존해서 막 동물 찾아다니는 거야. As a means of survival. 자, 그때는 막 음식이 별로 많이 없었겠죠. 그래서 살아남기 위한 이유로. They roam. 자, 이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Roaming a search for fresh grassland. 자, 풀이 있어야 그 풀을 먹고 자라는 동물들이 있으니까. For their herd. 자, 그 때, 무리들. This was specifically, especially to when there were period of drought. 자, 이게 가뭄이에요. So the nomads were forced to move to seek better grazing.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때? So 그래서 이것도 transition이에요. 이 사람들이 옮겨가야 됐었대요. 자, 뭐 하기 위해서 더 좋은 grazing 풀 뜯는 그런 목초지를 위해서. 자, second 두 번째, the tribe had to deal with. 자, had to 과거 뭐뭐 해야 했어. deal with 이거를 다뤄야 됐어요. population pressures. 자, 인구. 어떤 그 사람들이 막 이제 아기를 낳고 하는 그런 건데, 그치? 자, during time of abundance. 자, 풍요로운 그 시간에, 그러니까 뭐 목초지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 그래서 그런 풍요로울 때는 인구가 많았겠어, 적었겠어. 많이 먹고 많이 애를 낳겠죠. 그래서 tribal population increased dramatically. 자, 상당히 급격히 상승을 했답니다. 자, 만약에 내용이 모르겠다, 그럼 뒤에서 예를 수식해주고 있어요. 수식보다는 이거를 give you a detailed information, which had a ripple effect. 자, ripple effect가 파급 효과예요. Ripple이 a little wave. 그러니까 약간 작은 그런 파도를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had a ripple effect를 가지고 있었는데, across the step. 아까 지도 봤죠? 그쵸? 그쫙 가로로 된그 지도에 있는 전역 across 걸쳐서 좀 파급 효과를 냈다. As larger tribe such 자 CK 과거입니다. New grazing land 더 많은 큰더 많은 그런 족들이 목초지를 찾으면서 warfare 자 이게 전쟁이야. 싸우는 거 with 자 만약에 모르겠으면 이렇게 이렇게 괄호하고 얘가 얘를 수식하는 건데 their neighbors 자, 그 당시에는 그 네이버를 막 친했겠어? Concord people who were living there.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하고 내가 싸워서 거기를 정복해야 되기 때문에 their neighbor하고 이렇게 싸워가지고 frequently broke out. 자, 이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The losers then migrated 옮겨가야 됐어. Westernward to seek. 자, 찾기 위해서 unoccupied land. 자, occupy가 우리가 비행기 타면은 이렇게 vacant 하고 딱 제껴. 그러면 occupied가 되잖아요. 그죠? 내가 그걸 사용하고 있다 해서 unoccupied 하면은 사용되지 않는 즉 비어 있는 누구한테 컨콜드 당하지 않는 랜드를 찾기 위해서 간다는 얘기예요. 자, 이거에 대한 디테일한 내용은 얘가 이제 전반적인 어떤 the flow of the contents and sentences 이해하면은 흘러가는 거야. 자, in time, passion from warfare and the desire for new gazing land spread the nomad across nearly the entire length of Eurasia. 그렇죠? 자, eventually, 자, 결국에 they encounter, 자, 맞닥뜨렸습니다. The more civilized region of Europe, 더욱더
도시화된 지역 of Europe and clash. 자, 이게 여기에 동의어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검정색으로 쓰여진 것 같아요. 자, clashed with people. 자, 이것도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부사적 역할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Clash with the people living there. 자, 이게 뭐야? 아까 얘기했던 명사를 수식한 전치사구. 2번 형용사 절. 자, 3번 예를 줄인 형용사 구. 4번 to 부정사 구. 자, 그래서 living there. 얘가 예를 수식하는 뭐야? 3번의 형용사구야. 자, 여러분 이거를 형용사 절로 늘리면 어떻게 될까? Who were 이렇게 living there 이러면 되겠네, 그렇지? 자, 그래서 절이 구로 줄어든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전치사는 전치사가 시작을 알리지, 투부정사는 투플러스 동사 원형이 시작을 알리는 걸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래서 with the people living there,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하고 clash with를 해야 된대. 그럼 아까 우리가 어디 있었어? 여기 warfare with their neighbors frequently broke out. 자, 이것이 전쟁이 나니까 그 사람들이 새로운 civilized region을 가서 살아온 사람들을 만나니까 그 사람들하고 clash with를 해서 그 지역을 어떻게 해야 돼? 컨콜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Unoccupied land라는 뜻이니까. 지금 옛날하고는 전혀 다르니까 지금하고의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 당시 옛날 생각을 해야 돼요. The most famous of these incursion are those that led to the fall of Rome in the 5th century and the Mongol invasion of the 13th century. 자, 이 문장 어려웠죠, 그렇죠? 이거는 이제 거꾸로 이제 뒤집은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Those, 자, 얘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수식하는 여기 있는 것 중에 2번의 형용사절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Those가 뭘 refer to 하냐면은 incursion. incursion. 자, incursion이 뭐야? 갑자기 이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those that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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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 the most. 여러분 문장 구조가 안 나오면 해석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하고 are 그다음에 the most famed 그다음에 of 이 뒤에 거. 자, 그래서 주어 동사 최상급 of 더 복수 명사. 다시 한번 주어 동사 최상급 of 더 복수 명사. 요거를 이렇게 뒤집은 거라고. Those that led to the fall of Rome. 자, 롬의 멸망을 이끌었던 언제? In 5th century, 5세기 때, and 그리고 몽골 인베이션을 이끌었던 언제? Of the 13th century, 13세기에 그것이 뭐라고? Are the most famous of these incursion. 자, 이와 같은 등장, 갑자기 등장하는 것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었다. 자, 이런 뜻이야. 그래서 fame 형용사지만 이 뒤에 명사가 생략됐다고 봐야지, 그죠? Incursion을 생략했다고 보는 거야. The most famous incursion, one of these incursions. 어때? 반복이 되잖아. 그래서 it's the most fame of these incursion이라는 문장이 됩니다. 자, 이해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어휘, 문법, 뭐 역사 얘기까지 선생님 지도까지 보여줬으니까 관련된 예문이 나중에 나타날 때 여러분들이 좀 습관이 되고 익숙해서 약간 속도가 나는 그런 효과가 날 겁니다. 자, 매번 지문을 이렇게 해석을 수업 시간에 못하다 보니 선생님이 녹화하고 올리니까 좀 꾸준히 하나하나씩 좀 보길 바래요. 자, 문제 풀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절대. 그치? 큰일 나. 응? 시간이 모자라는 시험 현장에서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돼. 자, 근데 공부할 때는 이렇게 해야지, 어때? 발휘가 되는 거야. 여러분 공부는 항상 정석, 시험 볼 때는 요령으로 가. 요령 반대라는 사람 있죠? 요령이 없으니까 다 읽고 가고, 그 다음에 공부할 때는 자꾸 요령 피워.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자, 1번. The world, 아까 우리 봤던 sustenance in passage is closed in meaning to survival, nourishment, enhancement, protein. 자, 뭐가 답이야? 여기서 또 어려워. 그러면은 힘들어. 자, 일단 지워. 속어법으로 가. Survival. 자, 이거는 아까 여기 보면 meat and milk for. 자, 요 단어를 우리가 찾아야 되고 wool and hide for clothing이야. 자, 지금 구조가 똑같죠? Parallelism, 병렬 구조네. For something and wool and hide for clothing. 이러니까 의류에는 wool하고 저기 latter skin. 자, 그다음에 meat and milk는 뭐야? 영양을 주잖아요. 살수 있도록. 그래서 이거를 이제
survive. 우리가 뭐라 그래? 생존. 또 생존이 우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영양 보충. 그러니까 옷은 옷 용도로 우리가 이제 covered our skin. 이제 protect ourselves from wind and or 뭐 cold temperatures. 자, 그다음에 nourish라는 게 뭐야? 영양분을 주는 거죠. nourishment가 명사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자, 알면 그냥 바로 가는 거야. 자, 이거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나머지 다 생각해야지 뭐. enhance는 뭐야? improve 하는 거, improve, enhancement 굉장히 광범위하잖아. protein 단백질. 너무 디테일하잖아. 또 이러면 안 돼. 선생님, 밀크하고 미트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게 문맥상 맞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힘들어 선생님 그럼. 자, 2번. 자, clashed 아까 어떻게 했어요? clashed with 이게 나왔죠. 자, 아까 문맥 잡았어. unoccupied land를 찾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가고, 그 다음에 warfare. 자, 이거는 전쟁이라는 뜻이니까 좀 쉬웠고, 이런 게 frequently broke out 한다 그랬고, 자, 그럼 clash with the people living there. 그 곳에 이미 살고 있는 사람, residents를 얘기를 하겠죠. 자, 이게 뭐랑 똑같아? fight. 과거, fought. 싸웠다. 자, C가 정답이 됩니다. 자, 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갔다. 자, 얘들아, 이렇게 할수 있을 만큼 한번 해보도록 하자. 자, 온라인 강의 지금 많이 힘들어 할 텐데, 이럴수록 더 기회를 삼아서 이 시간을 더욱더 많이 좀 이렇게, 헛되이 보내지 않고, 더욱더 fruitful, 좀, 알차게 보내길 바랄게요. 오케이. 자, I will see you tomorrow. 내일도 수업 시간에 보고 숙제 내는 거 잊지 말길 바래요. 자, have a good night. Bye bye.